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있는 것 양말 오케이 한 번 더 저한테 하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고 아! 일단 오늘 이 반지름볼 위에서 밟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밟고 나가기 전에 어 좀 내 준비를 여유롭게 한다라는 느낌도 같이 좀 주면서 훈련을 할 거라서 이걸 해보고 나서 마운드에서 한번 좀 더 체크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웨이트볼로 임팩트를 좀 늘리는 연습까지 한번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.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타이트하게 하면 좀 그럴까봐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했어요. 야, 근데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을 세트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잡고 나가면서가 아니라 뒤에서 쭉 만드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쭉 만들어지면 빵! 그대로 옆에서 옆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체험해 보시게요. 여기 있으면은 차분하게 위로 갈 수가 있어요. 여기를 밟으면 그래도 뜨진 않고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뒤꿈치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어야 돼요. 뒤에 있으면 퍼집니다. 오케이 굿 좋아요. 회원님이 타는 느낌 느끼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. 잡고 쭉 늦어 손이? 네 손이 탑 포지션이 나갈 때 이렇게 있어 버리잖아요. 그러면 급하다는 거예요. 회원님이 위에서 만들어져 있어야지 회전하면 이제 이거를 누를 수 있는 포지션에 자리가 잡혀 있는데 늦었으니까 올라오면서 공을 때려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밀게 되는 거죠. 때려야 되는 순간에 힘을 집중해서 못 때리는 거죠. 내가 세트를 할 때 급하게 팔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여유 있게 올리자. 그럼 폼은 빠르지만 내가 힘 모으고 준비하는 시간 안에 여유 있게 팔을 확실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. 탑 포지션이 안 만들어지면 차고 나가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. 전부 다. 회원님. 다리가 안 모이면은 앞으로 나갈 때 차고 나갈 힘이 없죠. 그럼 하체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. 올라가니까 이게 근육이 잡다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가게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버티고 있냐. 그러면은 회원님 평상시의 상황에서는 너무 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빵! 아 밀리네. 이게 밀렸네. 마운드를 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그럼. 오케이. 거기서 올려놓고 그렇죠. 오케이. 아 이거 세 개 던지면 뭐 그 다음 거 들어가도 되겠네. 라이스볼인데 멈춰 있지 마세요. 계속 이동하세요. 모을 때 이동 빵. 그래서 회원님이 뒤로 모을 때 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해요. 탑 포지션을 만들 때 자리를 모으면서 팔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찢어주면 다리만 찢으면 이게 나갈 수 있잖아요. 근데 팔이랑 같이 찢어주니까 서로 양쪽에서 잡아주는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가운데 축이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. 저. 안고 아 골반 안 되구나. 그렇죠. 팔이 너무 밑에 있어요 지금. 계속 여기 오래 머무르고 있어요. 방금 우리가 세트를 하긴 했는데 와인드업을 한 번만 해볼게요. 네 와인드업을. 오 힘 주셔야죠 회원님. 힘 주셔야죠. 안쪽에 힘을 주고 있어야죠. 쏠려 확실히 쏠려. 이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앞다리 보내주면서 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축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제가 눌러주면서 차고 나가야 된다. 네, 그리고 앞다리 항상 상체 앞에 잡아냈습니다. 한 번 더 잡아냈습니다. 원래 안 버텨지는 거예요. 잡고 바로 나가요. 그 대신 쏠리지만 않고 신발이 흔들려. 거기서 좀 뒤로 올려면 넘어가 버리고 지금은 제자리에 있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점프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빡 하면서 회원님이 시동 걸고 마지막에 그 느낌을 확실하게 쭉 올려주고 강하게 때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. 그만큼 회원님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. 뒤에서 내가 팔을 만들어주고 준비를 하고 힘을 모을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이걸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준비를 하면 탑 포지션부터 때리는 포인트까지 정말 있는힘껏 때려야 돼요. 힘을 줄이는 거 없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여기서 하나
둘? 딱? 오케이. 바람이 빠졌나? 또 빠진 것 같은데? 잠깐만 타이 심폐소생술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, 입이 됩니다 아, 못 뱉었어요. 회원님 무려. 아, 이 정도면 뱉으려나? 와, 씨. 안 돌아올 것 같은데, 회원님? 괜찮을까요? 네, 괜찮아요. 돌아왔구나. 돌아왔구나. 더 밟아주세요. 가시게요. 손이랑 같이 움직여주세요, 회원님이. 이렇게 같이 시동. 쭉. 예. 쭉. 쭉. 아, 멈춰요, 멈춰요. 멈춰! 스탑하면 안 돼. 그러니까 회원님이 여기서 그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죠. 후, 후, 후. 회원님 계속 입으로 소리 내도 되고. 네. 오늘 좀 예능 편이군요. 아, 미치겠다. 뒤로 빠지면 안 돼요. 그렇죠. 쭉, 쭉. 안 돼, 안 돼. 너무 기다려. 여기서 이게 멈추시면 안 돼요, 회원님.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. 끊긴 동작 아닙니다, 오늘. 쭉, 오케이. 쭉, 오케이. 그대로, 쭉! 아, 봐봐요, 봐봐요. 봐봐. 왜 하나, 두 번째 때는 되는데, 왜 던질 때 이게 안 되냐는 말이에요. 던져야지. 아, 그렇죠. 아꿈치로 지금처럼. 그렇죠. 쭉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안 돼! 대판이 뭐야, 이거? 대판이야. 끝! 끝? 아, 못 이겼다, 오늘. 지금 분한테 밀리면 어떡합니까? 형님, 이제 이게. 이제 뭐 웨이트장에도 있고 하는 웨이트볼인데 회원님이 어디서 힘을 줘야 되는지랑 또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려면 좀 무거운 걸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. 그만큼 밀리니까 그걸 앞으로 갖고 왔을 때 때리는 순간 힘을 강하게 주는 느낌을 좀 연습할 거라서 제가 여기서 회원님한테 올려드릴 거예요. 회원님 여기서 탑포인트 올리고 때려서 일자 반드시 딱 하고 딱 올려놓고 빡 올려놓고 빡 하면서 완전히 강하게 때리면서 반드시 앞으로 때릴 수 있다. 그래서 밀리는 느낌이랑 그걸 앞으로 갖고 오는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실게요. 다리는 일자로? 그렇죠. 다리는 정면으로 놔둬서 일자로 때리게 되면 이쪽 근방으로 가야 돼요. 먼저 올려놓고 그렇죠. 찍지 마시고 앞으로 오케이 고 보라 아니 오케이 고 오케이. 지금 회원님 갖고 오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밀리면서 앞으로 때려지는 느낌이에요. 갖고 오는 느낌 안 돼요. 맞을까봐. 아, 오케이. 더 회원님 팔 아직까지 안 올라요. 오케이 할 때까지 올리시면 돼요. 넌 못 지나간다. 어, 안 나오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?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오케이. 오케이 호흡 뱉어주시고. 오케이. 오케이 더. 이쪽으로 찍히려면 회원님이 던질 때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. 앞으로 정면으로 갈 수 있도록. 그렇죠, 그렇죠. 자, 마지막 네 개. 시켜. 마지막. 오케이. 오케이. 손 먼저 나오지 마시고. 오케이. 그렇죠.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 라스트. 있는 것. 이 항목. 오케이. 한 번 더. 저한테 했으니까 한 번 더. 한 번 더. 고! 아! 아! 회원님이 힘쓰는 감각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 주 또는 마운드에서 안전하게 밸런스를 잡는 실전처럼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그립이랑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할게요. 일단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